북한은 현재 IAEA 사찰 이후 원자로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어. 복주선에선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. 완벽하게 장사치가 되어야 돼. 돈이 안 돼요, 돈이. 적들이 자네 정체를 알아챌 테니까 말이야. 나머지 두 명이 누군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리첵, 너는 리명훈이라고 불리지. 박석영 선생, 선생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말이야. 북한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지. 왕후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십니까? 일단 북측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고 천천히 제 페이스로 끌고 오겠습니다. 좋은 제안만 주신다면 박 선생께 독점적 활로를 열어드리기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. 박 선생이 평양으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. 신의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께서 박 선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. 아주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될 거야. 박 선생, 분단된 북남이 40년 만에 최초로 합작하는 민족의 과업이요. 이제 이주우면 대선이야. 자네도 역할을 해줘야지. 모든 건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게 있어. 처장님에게 조국이 하나이듯 저에게도 조국은 하나입니다. 엄동무, 이 임무 마치고 공화국을 지킨 영웅군을 대접하겠습니다. 북쪽에서 애기 수천 있을 때란 말이야. 동물에 지금 어디 있어? 있습니다. 저쪽에 있는 사람, 그쪽 이러지. 누구야? 좀 한번 이뤄보시면 됩니다. 위원장 동지 잘못되면 그때 전장벌이에요. 오케이. 그쪽 이름도 철호대. 나도 철호야, 박철호. 우린 정말 진짜 동맹인가 봐. 우리 같은 편이다. 엄동무, 위원장 동지가 못한 거 확실한 순간 국회의원은 통과하는 거예요. President Lee, 36 hours from now to reach a decision. 기회 내려놔 주는 거예요. 서울 경찰청 광역 수사팀 포도철입니다. 긴급 체포합니다.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뭐하냐, 안 차고? 조태웅 사회는 경찰이 건드린 역사가 없어요.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. 신경 쓰시면 내 손에서 알아서 처리할게. 조태웅 씨 재밌게 사시네. 근데 쟤는 짓고 살지 맙시다. 냄새가 나.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이 투신해서 저러고 있는데 신문 기사 한 토막이 안 실려. 태우씨! 니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? 명량한 형사신분으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이가 없네.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. 나한테 이런 뒷감당 할 수 있겠어요? 판 뒤집혔다.